소연 씨. 나긋나긋한 목소리 우리 소연 언니 모창 하나 들려주세요. 아, 라고. 제가 먼저 하네요. 어. 아, 약간 부담되긴 하지만. 네, 모창. 네. 수란님의 네. 오늘 취하면을 어. 모창해보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아, 지긋지 못하고 아주 달콤이 맴돌아.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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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진짜 비슷하다. 와,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목소리가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네. 그런 느낌이에요. 오, 아니, 너무 잘하네. 오. 야, 그만해요. 아, 자, 다들 그만해요, 이제. 아픈 것 같아. 예, 예. 어, 자, 좋아요, 좋아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유정님인데. 오. 나이를 거꾸로 먹는 리더 유정 귀여운 목소리 들려주세요. 뭐 애니메이션 더빙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잘하신다고. 어, 네, 애니메이션 더빙 연기를 뭐 1인 3역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혹시 에코 가능한가요? 아, 우리 무조건 가능해요. 네. 바로 네, 무조건. 거예요? 네. 엄마,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정말 지쳐요. 어, 내 딸 앨리스,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에겐 89.1 KBS 쿨 FM 문희준의 뮤직소가 있잖니. 엄마, 그게 사실인가요? 정말 굉장해요. 오늘 딸 앨리스, 이젠 정말 걱정 없겠구나. 야, 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 만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엄마가 코감기 걸렸나요? 약간, 예. 그리고 아빠가 약간 나이가 좀 많이 드신. 어, 나이 할아버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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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였죠. 아, 소연 씨 공격하려는데 안 통했어요. 할아버지였어요. 아빠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원래 이런 거에 좀 관심 많습니까? 더빙 이런 거? 애니메이션 더빙 따라하는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따라하고? 네.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그리고 영화 같은 거. 아, 영화. 자, 다음은 솔빈 씨.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표정일 땐 세상 도도하고 차가운데 웃으면 빈구미 넘치는 솔빈 개인기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닭소리 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응. 아, 그러면 제가 닭이 인사할 때 오. 헤어질 닭이 인사. 때 내는 어, 닭이 소리 인사할 때. 어.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 오랜만에 어, 이거 나 몰라. 빠박 빠박. 자, 끝났어요? 네. 빠박 빠이빠이 빠바이. 굉장히 특이한 어 개인기네. 어, 잘했어요. 어?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 본인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무표정 뭐 어, 세상 도도하다 차갑다 이런, 뭐 팬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를 강력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보고 그러면 어.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무표정하면서 그 무대 위에서 했던 그런 표정들 있잖아요. 아, 그거를 네. 한번 보여주면서 아, 확실히 나도 이런 재능이 있다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카메라 보시고 벌써 하면 되겠다. 아. 캡슘 언니들이 노래 부르 그래 한번 불러주시고 어. 하나 둘 셋 어. 캡슘 불안해 널 본 지 얼마나 됐어. 아니 본인이 웃은 거 어떡해. 본인이 웃은 거 어떡해. 후렴 부분 해볼게요. 네 개 퍼지 아 채운? 아 네 개 퍼지네. 그래 그래 그래. 여기가 자신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요. 하나 둘 셋 퍼진 네 개서 퍼지네 내 온몸으로 퍼지네. 본인이 웃은 거 같잖아요. 이게 메이크업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 메이크업 해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아 눈 올려야 돼요. 눈꼬리 올려야 돼요. 메이크업이 없어서 내 눈꼬리가 내려와 있어서 너무 순해.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퍼져가 아니라 너무 순딩순딩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혜인 씨 차례인데요. 네. 눈이 너무나 예쁜 혜인 언니. 요즘 휘파람 연습 중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아, 저는 사실 개인기가 없어가지고 어.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휘파람으로. 휘파람 네. 잘해요. 근데 저는 제가 어. 이게 다른 사람들도 다 가능한 거라 생각했는데 멤버들이 생각보다 휘파람을 잘 못 부는 멤버가 다 거의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설명이 긴 거는 별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휘파람으로 뭐 불러주실 거예요? 휘파람을 저희 체온을 오. 안무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안무와 함께. 네. 좋다 좋다. 어, 좋아요. 어.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창창. 오 잘한다 와 휘파람 소리 대박이다. 아니 휘파람 음정도 정확해. 어, 휘파람 보면 이게 음정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 음정이 정확하네. 노래보다 잘하네. 깨끗하게 나오는데. 야 잘해요, 휘파람 잘 부네 진짜. 예 어쨌든 너무 잘 들었고요. 어, 잘하셨고 자 이제 지혜은 씨 차례예요. 지혜은 언니 춤이 대박인데요. 대신 성대모사 해주세요.
그러니까 춤은 대박인데 그거는 잘 보고 있으니까 성대모사 들려달라고. 아, 성대모사 어떤 거 들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인권 선배님의 모티브로 네, 한번 해볼게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Say yeah. 어, 잘한다. 따라해요. 잘하네. 너 일부러 모자쓴 것 같지? 아, 느낌 있네. 약간 아니, 느낌 있게 하려고. 이게 원래 전인권 선배님 성대모사가 쉽지가 않은 게 워낙 이제 터프한 목소리를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사실 좀 하기가 좀 뭐 수월하지만 여성분이 하는 게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잘하네. 잘한다. 아, 기가 막히네. 다들 끼가 넘치고 예 무대에서 뭐 노래, 춤, 끼까지 완벽한 라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